그 여기 이제 시계가 있죠. 이 시계는 우린 이것을 가지고 시계라고 이름 붙였어요. 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창조해냈는데, 이 시계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시계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다 뗐어요. 부속품을 싹다 떼가지고 여기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초침, 시침, 분침, 옆에 껍데기, 앞에 유리, 건전지, 그 안에 들어가는 막 플라스틱들 전부 다 나사, 전부 다 따로 떼가지고 쫙 늘어놨어요. 그럼 그걸 시계라고 할까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들이에요, 전부 다. 플라스틱 쪼가리들밖에 없습니다. 건전지가 있고, 각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명칭이 있겠죠? 그냥 그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계라고 안 해요. 전혀 시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건 시계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요 공간에 갖다 놓고, 이거를 요 공간에 갖다 놓고, 요 같은 공간에 이렇게 적절하게 착착착착 갖다 놓는 인연을 이렇게 화합해서 요 공간에 이렇게 착 모아놨을 때, 그것을 우린 이름해서 시계라고 이름할 뿐이죠. 그러면 시계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시계가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화합해 놓은 것을 이름해서 시계라고 붙였을 뿐이죠.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짜 맞추고, 뭡니까, 홈도 파고, 그래서 서로 짜 맞춰가지고 의자처럼 만들어 놔서 앉는 용도로 쓴다. 그럼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부르는 것뿐이죠. 근데 그 의자를 해체해 보면 그냥 나무 막대기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인연 따라 화합을 시키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붙일 뿐이죠. 그래서 이름으로만 그것은 임시로 의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일 뿐이죠. 그 모양을, 이런 특정한 모양을 가졌을 때 우린 그것을 의자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명상이라고 불러요. 상은 모양이고요. 명은 이름입니다.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을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의자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약속한 것일 뿐이죠. 그는 가명, 거짓, 가짜 이름이죠. 원래는 나무밖에 없는데 그걸 모아놓고서 우리가 의자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그렇게 의자라는 것이 그런 특정한 모양이었을 때 의자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우리가 아침에 뭐 밥이랑 물이랑 김치를 먹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밥과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김치찌개를 먹었다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뭐가 모여서 김치찌개가 된 것이냐? 김치찌개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있으려면 우선 배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배추를 김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가진 양념들, 뭐 다양한 양념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늘이며 고춧가루며 뭐 다양한 양념들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양념한 사람들의 노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그 배추가 자라는 데서 흙과 공기와 태양과 사람들의 어떤 이걸 키우기 위한 노고들, 거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이 배추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배추는 사실은 배추가 아니라 흙과 태양과 온갖, 어찌 보면 무수히 많은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연 따라 화합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배추라고 이름 붙인 거죠. 시계를 따로 떨어뜨렸을 때 시계라고 안 하듯이, 근데 이걸 딱 모았을 때 시계라고 하듯이, 태양과 흙과 물과 사람들의 노고와 이런 모든 인연들이 화합한 것을 이름해서 우리는 배추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념을 가지고 소금을 절여서 이걸 버무리고 했을 때 특정한 어떤 절차를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김치라고 또 이름하죠. 배추란 이름에서 김치란 이름으로 또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거기다 물을 넣고 또 양념을 넣고 끓이면 이건 김치찌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치찌개에는 사실은 김치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추가 있고, 태양, 흙, 물, 돼지에서 온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화합해서 잠깐 이렇게 모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김치찌개라고 가명으로, 명과 상을 가지고 김치찌개라고 이름했을 뿐이죠. 김치찌개 속에는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김치찌개 하나가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걸 먹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연따라 화합해야지만 이 김치찌개 하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태양이 도움을 줘야지만, 구름이 도움을 줘야지만, 비가 도움을 줘야지만, 어떤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김치찌개 하나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도대체 몇 명의 노력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배추를 당장에 농사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배추를 농사 짓기 위해서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줘야 되는데, 거름, 비료 만드는 회사, 모든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 회사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작은 도움이라도 돼서 그 비료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료 만든 공장 회사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회사 사람들의 그 회사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사람을 키운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회사 사람이 그 나이 때까지 먹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모든 사람들이 또 중중무진으로 연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배달해준 사람, 그 사람을 키운 부모님, 배달해준 사람이 타고 온 차, 트럭 만든 회사, 트럭을 만든 회사 모든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이 배추 하나에 어느 정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 이 우주 법계가 담겨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인연들을 다 따진다면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듯이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크고 작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무수한 어떤 도움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닌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일 수 있거든요. 나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아까 이 시계가 다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그건 시계라고 이름을 하지 않는데, 모였을 때만 시계라고 이름하듯이 나라는 존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돈을 벌었고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고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까? 하다못해 우리 나라는 존재에서 공기라는 요소만 하나만, 수많은 요소 가운데 공기라는 요소 하나만 싹 빼버려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제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공기라는 요소 하나만 없어도 내가 아닙니다.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공기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중중무진으로 중층적인, 헤아릴 수 없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도움을 줘야지만, 그래서 한 사람, 아까 제가 이제 그 버스 트럭 기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트럭 기사나 공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부모님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트럭 기사가 나한테 배추를 배달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트럭 기사의 부모님 두 분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계시려면 그 부모님이 또 네 분이 계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 네 분이 계시려면 그 위에 또 여덟 분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서 있어야 되고, 이게 뭐 20대, 30대만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토록 기사 한 사람과 나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다못해 우리 과자 하나를 먹어도, 과자 하나 겉에 겉봉에 드러난 글씨를 읽어보면 뭐 무슨 성분은 뭐 노르웨이, 무슨 덴마크, 미국, 소련, 뭐 별의별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조미료가 다 모여가지고 이 과자 하나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시간, 공간 쪽으로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와 완전히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상의 상관적으로 그것에 의존해서만 나을 수 있습니다. 공기에 의존해서만 나을 수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공기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구성하게 만들어준 무수히 많은 연기된 모든 것들,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 말은 나 아닌 나를 있게 도움줬던 나 아닌 모든 것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그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기대어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것이고 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면, 저기 있어야지만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만 저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둘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온 우주 전체와 나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